호기의 병원놀이. 감기에 걸렸어요. 포레스트, 빨리 출동하자. 좋아.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요. 핑크퐁, 니니모, 무슨 일이야? 호기, 그게 말이지. 니니모가 감기에 걸렸구나. 우리가 어서 치료해 줄게. 열이 너무 높아. 열이 내려가도록 차갑게 해줄게. 다음으로 주사를 놔줄게. 자, 살짝 따끔해요. 정말 잘 참았어, 니니모. 고마워, 호기. 호기! 어? 아파. 포레스트, 어서 마이언에게 가보자. 그래, 호기. 마이언, 손이 왜 그래? 그게 말이야. 아, 뜨거워. 많이 뜨거웠겠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먼저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자. 데인 곳이 빨리 낫도록 밴드를 붙여줄게. 자. 이제 괜찮아질 거야. 고마워. 어? 아파. 제니가 크게 다쳤나 봐. 호기, 출동하자. 응. 제니,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지. 많이 아팠겠다.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해보자. 제니 팔에 금이 갔네. 뼈가 금방 붙을 수 있도록 붕대를 감아주자. 그래, 좋아. 이제 팔걸이로 팔을 고정해 줄게. 제니 체력 끝. 제니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호기의 병원 놀이. 놀다가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 봐. 출동하자.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저런, 그래서 혹이 났구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아, 호기, 차 받아. 괜찮아, 핑크퐁. 잘하고 있어. 자, 다 됐다. 핑크퐁, 잘 참았어.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호기, 빨리 제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제니, 턱에서 피가 나. 호기, 나비다. 울지 마. 내가 상처가 싹 나는 연고를 발라줄게. 호기. 자. 고마워, 포레스트. 제니, 따가워도 조금만 참아. 이제 반창고를 붙여줄게. 제니, 정말 잘 참았어. 포키가 발을 다쳤나 봐. 지금 바로 출동하자. 출동? 포키, 괜찮아. 이것 봐. 야호! 많이 아프지? 우리가 치료해줄게.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 엑스레이로 확인해보자. 자,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볼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포키 뼈에 금이 갔어. 아하, 포키 발을 붕대로 고정시켜주자. 그럼 부러진 뼈가 다시 붙기 쉬울 거야. 포키, 무서웠을 텐데 정말 잘 참았어. 호기, 포레스트, 정말 고마워. 호기의 병원놀이. 밖에서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 봐. 포레스트, 출동하자.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요. 핑크퐁,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호기, 조금 전에 킥보드를 타다가 아프지, 핑크퐁? 무릎이 많이 부어있어. 호기, 핑크퐁 무릎에 차가운 얼음 주머니를 대주자. 호기, 자. 아야야! 핑크퐁, 긴장하지 마. 이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는 약을 뿌려줄게. 핑크퐁, 좀 괜찮아?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따가워. 호기,
마이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그래, 우리 어서 가보자. 마이언! 어쩌다 다친 거야? 그게 말이야. 망고! 망고? 상처가 심해서 소독부터 해야겠어. 호기, 자 여기. 고마워, 포레스트. 움직이면 안 돼. 아파. 괜찮아. 마지막으로 반창고를 붙여줄게. 고마워, 호기. 벌이! 뭐? 벌? 포레스트, 당장 가보자. 그래. 빌리, 어쩌다 벌에 쏘인 거야? 아야야, 그게 그러니까. 빌리, 위험하게 왜 그랬어? 아파, 빨리 안 아프게 해줘. 그럼 한번 살펴볼까? 벌침이 아직 박혀있어. 얼른 벌침을 빼내자. 그래? 그런데 조금 어지러운데. 아, 빌리, 그럼 주사를 맞자. 뭐? 주사? 싫어, 싫어.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나. 따끔. 빌리, 이제 다 끝났어. 호기의 이야기 극장. 아야, 아야, 나 좀 도와줘.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 호기! 호기! 제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 어?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응! 응! 물론이지! 여기 이렇게 무릎을 다쳤어. 많이 아프겠다. 어쩌다 다친 거야? 그게 사과를 따러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랬구나. 높은 곳에 올라갈 땐 꼭 조심해야 해. 자, 이렇게 붕대로 감아놨으니까 곧 나을 거야. 고마워, 호기. 어?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응, 물론이지. 발가락을 이렇게 다쳐버렸어. 많이 아팠겠다. 어쩌다 그런 거야? 그게 신나게 숲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 저런, 뛰지 말고 천천히 다녀야 해. 자,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놓으면 곧 나을 거야. 고마워, 호기. 마이언!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물론이지! 손등이 이렇게 부어버렸어. 저런, 많이 아팠겠다. 어쩌다 그런 거야? 그게 꽃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벌한테 손등을 쏘이고 말았어.
아이고 아파라. 저런, 벌에 쏘일 수 있으니 밖에선 조심해야 해. 자, 이렇게 약을 발랐으니까 곧 나을 거야. 고마워, 호기. 어?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응, 물론이지.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다 버렸어. 아우, 저런, 정말 따갑겠다. 어쩌다 그런 거야? 그게 잠깐 누워있는다는 게 잠이 들어버려서. 햇볕 아래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 얼굴이 너무 뜨거워. 햇볕이 강한 날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거나 모자를 써야 해. 어? 얼음주머니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곧 나을 거야. 고마워, 호기. 이렇게 친구들에게 벌어진 작은 소동들 때문에 조금씩 다치긴 했지만 정성껏 치료해줬으니까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다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해.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호기와 노래해요.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제니? 나무 위로 위로 올라가다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낫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핑크퐁? 숲속을 달려 달려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낫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마이언? 구경하다가 윙 하고 벌에 쏘였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낫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포키? 햇볕 아래서 잠을 자다가 따끔따끔 얼굴이 탔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낫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호기의 퀴즈 시간!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오늘 누가 다친 친구들을 치료해줬을까?
1번 마이언, 2번 포키, 3번 호기. 정답은 바로 3번 호기야. 바로 나 호기가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었지. 친구들도 아픈 곳이 있다면 엄마, 아빠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해야 해. 알았지?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호기의 이야기 극장. 친구들이 아파요.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어느 날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날 찾아왔어. 호기, 호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어? 응, 응, 물론이지. 여기, 내 손 좀 봐봐. 저런, 어쩌다 다쳤어? 빵을 구웠는데 너무 뜨거워서 손을 데이고 말았어. 그랬구나. 뜨거운 걸 만질 땐 조심해야 해. 자, 이렇게 손을 식히고. 약도 발라주면 곧 나을 거야. 호기. 조조,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어쩌다가 발을 다친 거야? 그게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인형을 밟아버린 거야. 너무 아파. 저런, 바닥에 둔 장난감은 꼭 정리해야 해. 자, 반창고를 붙여줄게. 이제 곧 나을 거야. 쿨쿨이도 아프지 말고. 호기. 핑크퐁, 무슨 일이야? 으아, 꼬리를 다쳤어. 저런, 어쩌다가 다친 거야? 그게 말이야, 세수를 하고 나서 나가려다가 거품을 밟고 미끄러져 버렸어. 내 꼬리. 욕실은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자, 꼬리를 줘봐. 붕대를 감아두면 곧 나을 거야. 벌써 나은 것 같은데? 어? 호기. 마이언, 무슨 일이야? 나 배가 너무 아파. 저런, 배탈이 난 것 같은데? 그게 우유를 마셨는데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무래도 상한 우유를 마신 것 같아. 음식은 색깔과 냄새를 꼭 확인하고 먹어야 해. 자, 약도 먹고 배를 따뜻하게 하면 곧 나을 거야. 따뜻해. 쿨쿨이도 빌려줄게.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호기와 노래해요. 어?
여기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포키? 오븐에 머핀을 굽다가 아 뜨거워 손을 데였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낫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조조? 방 안에서 놀다가 밟았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낫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화장실에서 씻다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낫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아야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여기 아파요. 무슨 일이야 마리온? 상한 우유를 마셨더니 꾸룩꾸룩 배가 아파요. 오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요. 낫게 해줄게요. 고마워 호기. 호기의 퀴즈 시간!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오늘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던 친구는 누구일까? 1번 마이언, 2번 조조, 3번 호기. 정답은 바로 1번 마이언이야. 마이언이 상한 우유를 먹었다가 배탈이 났었지. 배탈이 났을 때는 약을 먹은 후에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알았지?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호기의 이야기 극장. 도와주세요 포키 선생님.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된 포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여보세요? 여기는 포키 병원입니다. 지금 꼬마 버스들이 길에서 뛰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위험해요. 밖으로 나와 신이 난 꼬마 버스들이 쿵쾅 쿵쾅 쿵쾅쾅 뛰어다니고 있었어. 아야 위험해! 빨간
작은 꼬마 버스가 길 위를 뛰어다니다가 나무에 머리를 부딪혔어. 포키 선생님! 그러면 안 돼. 조심해야지. 어휴, 뛰면 안 돼요. 이번엔 꼬마 버스 네 대가 뛰고 있어. 안 돼! 노란 꼬마 버스가 뛰어가다가 돌에 걸렸어. 포키 선생님! 뭐라고? 또 다쳤다고? 조심해야지. 이번엔 꼬마 버스 세 대가 길 위를 뛰고 있어. 조심해! 초록 꼬마 버스가 뛰는 바람에 열매가 앞유리에 떨어졌어. 뭐? 꼬마 버스가 뛰다가 이번엔 앞유리를 다쳤다고? 포키가 초록 꼬마 버스를 치료하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왔어. 포키 선생님! 꼬마 버스들이 또 뛰어다녀요! 이번엔 꼬마 버스 두 대가 길 위를 뛰어다녔어. 파란 꼬마 버스가 신나게 뛰어가다가 표지판에 부딪히고 말았어. 우와, 포키 선생님 또 다쳤어요. 뛰면 안 돼. 조심해야지. 혼자 남은 분홍 꼬마 버스는 계속 뛰었어. 안 돼. 신나게 뛰다가 새랑 부딪혔는데 화가 난 새는 분홍 꼬마 버스의 머리를 마구 쪼아댔지. 포키 선생님! 안 돼요. 뛰면 다친다고요. 결국 다섯 대의 꼬마 버스들은 포키 선생님 덕분에 잘 치료받을 수 있었지. 너무 힘들어. 다음날 포키 병원에 또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포키 병원입니다. 선생님, 포키봇들이 침대에서 뛰어요. 어? 침대에서 뛰면 안 돼. 그러다가 다쳐. 포키봇 다섯 대가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다가 한 대가 침대 위에서 떨어졌어. 포키병원에 전화해야겠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 포키봇이 다쳤다고? 저런, 머리를 다쳤구나. 그때 포키봇 네 대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 이번엔 침대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지. 포키 선생님, 포키봇이 또 다쳤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이번엔 팔을 다쳤네. 포키봇 세 대가 침대 위에서 또 뛰고 있어. 조심해. 괜찮아? 머리를 다쳤잖아. 포키 선생님, 포키봇이 또 다쳤어요. 뭐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침대에서 뛰면 다쳐요. 이런. 큰일 났어요. 포키봇들이 침대 위에서 또 뛰고 있어요. 포키봇 두 대가 침대 위에서 뛰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선생님, 이번엔 포키봇이 다리를 다쳤어요. 뭐? 침대에서 뛰면 절대 안 돼. 혼자 남은 포키봇이 또 침대 위에서 뛰었어. 괜찮아? 이번엔 허리를 다쳤나 봐. 선생님, 또 다쳤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침대에서 떨어진 포키봇들은 포키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어. 친구들도 길 위에서 뛰어다니거나 침대 위에서 뛰면 다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해.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호기와 노래해요. 여보세요? 여기는 포키 병원입니다. 꼬마 버스가 길에서 마구 뛰어요. 에?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나요. 다섯 꼬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에엇!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돼. 조심해야죠. 세 꼬마 버스 쿵
길에서는 뛰지 말고 조심해야죠. 의사 선생님, 버스들이 길에서 또 뛰어요. 네? 호기의 퀴즈 시간!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오늘 꼬마버스와 포키봇을 고쳐준 의사선생님은 누구일까? 1번 포키, 2번 호기, 3번 핑크퐁. 정답은? 맞았어! 정답은 1번 포키야. 오늘은 포키가 의사선생님이 되어서 꼬마버스와 포키봇을 치료해줬지.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호기의 이야기 극장. 깨끗하게 손을 씻어요. 친구들 안녕. 난 호기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신나게 출발. 호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뭐 재미있는 이야기 없어? 오늘은 그럼 손 씻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좋은 생각이다. 얼마 전 마이언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배탈이 난 적이 있어. 손을 씻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손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어. 잠깐! 밖에서 놀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얼른 손을 씻어서 세균들을 없애주자. 뽀득뽀득 구석구석 깨끗하게. 이제 깨끗해. 놀고 나니 배고파. 나도.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밖에서 놀고 난 후 밥 먹기 전에 손 씻기 꼭 기억해. 이번엔 코진의 집으로 가보자. 네,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까? 손은 안 씻어도 되겠지? 요리 시작 전에 어제 만든 머피를 먼저 먹고. 잠깐, 코디! 자, 지금 해야 할 일은? 아하! 음식을 만들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해. 구석구석 꼼꼼히 비누로 쓱싹쓱싹 손가락 사이도 깨끗하게 물로 헹구면 손 씻기 끝! 이제 다시 머핀을 만들어 볼까? 깨끗한 손으로 맛있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코디는 다시 머핀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 우와, 딸기에 블루베리까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우와, 맛있는 머핀이 완성됐어.
친구들이랑 먹어야지. 코디가 만든 머핀을 다 같이 나눠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손으로 콧물을 닦은 포키도 안 돼. 자다가 얼굴을 긁는 핑크퐁도 안 돼. 우리 뭘 해야 할까? 아하!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해. 구석구석 꼼꼼히 비누로 쓱싹쓱싹 오른손 왼손 손가락 사이사이 다 씻고 나선 물기를 말려줘. 우리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코진의 집으로 갔어. 우와. 우리 모두 맛있는 머핀을 먹을 수 있었어. 깨끗한 손으로 말이야.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호기와 노래해요. 랄랄라 신나게 놀고 나면 꼭 해야 할 게 있지. 냠냠냠 맛있는 간식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지. 아! 손 씻자 뚜루루 뚜루 손 씻자 뚜루루 뚜루 부석부석 뚜루루 뚜루 깨끗하게 비누로 뚜루루 뚜루 문질러 뚜루루 뚜루 부석부석 뚜루루 뚜루 깨끗하게 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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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콧물 나면 꼭 해야 할 게 있지. 간질 간질 간지러워 얼굴 긁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지. 아! 손 씻자 뚜루루 뚜루 손 씻자 뚜루루 뚜루 부석부석 뚜루루 뚜루 깨끗하게 비누로 뚜루루 뚜루 문질러 뚜루루 뚜루 부석부석 뚜루루 뚜루 깨끗하게 손 씻자. 호기의 퀴즈 시간.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음식을 만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 1번 손 씻기, 2번 양치하기, 3번 세수하기. 정답은 뭔지 다들 눈치챘어? 맞았어! 정답은 1번 손 씻기야. 더러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거든. 친구들도 이제 손 씻기 잘할 수 있지?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우리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보자. 호기와 노래해요. 랄랄라 신나게 놀고 나면 꼭 해야 할 게 있지. 냠냠냠 맛있는 간식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지. 아! 손 씻자 뚜루루 뚜루 손 씻자 뚜루루 뚜루 부석부석 뚜루루 뚜루 깨끗하게 비누로 뚜루루 뚜루 문질러 뚜루루 뚜루 부석부석 뚜루루 뚜루 깨끗하게 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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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콧물 나면 꼭 해야 할 게 있지. 간질 간질 간지러워 얼굴 긁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